아, 진짜요? 4월 19일까지입니다, 사장님. 2월 보름 남음. 2월 20일. 10일 지났어요. 아, 10일. 10일 가지고, 사장님. 10일 지났어, 10일. 아, 뭐, 10일 가지고, 사장님. 확인. 아하! 정팬이 내가 그, 얼마 전에 그, 부엉이에 저거를 딱, 그, 딱 깠을 때, 부엉이에 1억 2천에 올라온 거 보고, 안 팔았던 건데, 일단은 뭐 가격 나쁘지 않게 받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한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건 했습니다, 선생님. 아, 한건 했고요. 자, 슬퍼했습니다. 근데 정팬, 저거는 물량이 없어서 파는 사람 맘이에요, 시즈. 막 5억에 올려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GM, 그건 GM님의 능력이겠지. GM님, 정팬 더 사실래요? 두개더 있는데. 지은님, 두개더 있어요. 아이, 여러분, 정팬이. 자, 부엉이 한번 쳐볼게요. 아, 진짜? 아, 부엉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물량이 없으면 이게 시세가, 저게 여러분, 진짜, 정팬이 그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 템이라.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GM님도 제가 얼마 전에 한건 당했어요. 예? 원래 장사 속은 그런 거야. 없잖아, 물량. 물량이 없으니까 아마 잘 팔릴 거야. 5억에도 팔릴걸? 없네. 이제 잘 팔릴 거야. 사장님, 제가 이 말은 안 드릴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장님한테 그 후룸라이드 4억 이상 산거 기억하시죠, 사장님? 어딨어요? 내가 봤는데? 누가 2억에 팔더라고. 아무튼간에 장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느낌. 기다려봐. 자, 기다려보세요. 자, 기다려보세요. 팔 채널 창고에 있는 건 나중에 팔라고. 야, 그래도 돈 많이 벌었어요. 사장님! 정팬 두개더안 사시나? 물량 제로라 시세 GM님이 부르는 게 값. 아유, 그거 농담이고 4.5 충분히 팔려요. 에, 아, 충분히 팔려요, 사장님. 10억에 팔 거라고요? 에, 그건 아니고. 에, 사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10억에 파실 거니까 제 정팬 두개더 2억에 드림. 개당. 제 정팬 2억에 드림. 아, 사장님, 이거 4억에 드릴게요, 4억. 10억에 파실 거니까. 아, 정팬 두개 합쳐서 4억. 10억에 파시니까. 사장님, 진짜로, 그, 개구리 후룸라이드 있죠? 진짠데 못 믿으시네. 나 2억 봤다니까, 이거. 사장님, 이거 진짜 2억 봤어요. 봐봐, 내가 사장님한테 4억에 샀는데, 인성. 나 2억 봤어. 기다려보세요. 개구리. 핑크. 내가 봤다니까, 이거. 지금 물량이 없네. 그, 누가 샀나봐. 자, 일단 여러분들, 다른 길이 들어가 볼게요. 야, 나 벌써 매수 많이 벌었어. 매수 많이 벌었어. 아, 팬텀은 아이템이 없는 것 같고요. 아, 팬텀 있나? 팬텀에 아이템이 있나, 얘들아? 자, 보자. 제가 오늘 아이템 지사장님한테 팔아서 한 500억 벌으려고요. 예, 500억. 있네, 아이템. 사장님, 레전드리 무기 두개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이것도 취급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교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레전드리 두개 있습니다. 사장님, 일단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가보자고. 사장님,
이거 취급하십니까? 사장님 이거 토드가, 아 여러분들 토드가 같은 무기 종류만 돼요? 아니면 종류 상관없어요? 블레이드는 블레이드한테만 되나? 벤큐 모니터 40만원짜리 샀더니 하루만에 부술 기분이네. 여러분 같은 그 무기에만 돼요? 같은 종류만 돼? 토드 같은 종류만 됩니까 사장님? 아 그래요? 아 그래? 사장님 데몬슬레이어 무시합니까? 와 인성 그렇게 안 봤습니다 사장님. 허허 인성 데몬슬레이어 무시합니까 사장님? 허허 기다려보세요 그럼. 아 좀 이거 팔아먹을 만한 게 없나? 아이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우리 계약이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 그럼 여긴 없네. 아이씨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하이라이트 아이템 많은 곳을 들어갈 거예요. 자 미하일 아, 하이라이트 들어갈 겁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보자. 오! 있다 있다. 야 유니크템 유니크템 기다려봐. 자 우리 새로 시작했습니다. 웃어주시고요. 미하일 아 이거 내가 전섭 1등이었는데 레벨 사장님 유니크템 좀 있네요. 예 요거 유니크 럭구프로 이것도 럭구프로 도적거 뭐 전사거 어 보자 강력한 어 위대한 피해를 사장님 강력한 피해를 사장님 이거 이것도 사시나? 아 사장님 기다려보세요 강력한 강인한 이런거 비싸 강력한 벨루 강력한 강력한 비싸 잘 팔리고 강력한 반반 강력한 피해를 위대한 발록 심볼 잡옵 세줄 3000시세 사장님 하나는 잡옵 아닙니다 예, 사장님 이거 럭 이거 하나는 도적건데 럭구프로 붙어있어요 에? 사장님 2000억이나 있으셔요? 야 매수 많으시네 사장님 이거 안 이거 사세요? 다 사긴 사나? 아 이거 토드용이야? 다 사긴 사시나? 예, 투컴 물어보시고 있다고? 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사장님한테 이거 돈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 잘 쳐주세요, 단골이니까. 잘 좀 쳐줘요. 위대한 피해를 최저가 8,500. 어, 비싸네. 신보는 걔다 2,000에 사고. 천이득. 예, 그리고 강력한 피에르는 얼마예요? 강력한 벨룸이랑 강력당 강력한 블라디킨 강력한 반반. 130제 레시피 벨트 비싸다고? 뭔 말이야? 벨트 없는데. 아 이것도 비싸요, 벨트? 명중 지우프로 잡업이야. 에 그러면은 강력한 벨룸이 1.3억 정도 하고 1억에 산다고 그러면은 그럼 자 기다려보세요 강력한 피에르는 버리고 강력한 반반도 제외 강력한 블러디키는 7천 정도에 5,500 어 그래도 가격 잘 쳐주시네요 사장님 가격 잘 쳐주시네 어 웬일이야? 이사장님 원래 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허 자 기다려보세요 고상이 20개 있대 이분 자 기다려봐
이분이 장사꾼이라. 빛나는은 안 사요? 빛나는 블러디킨? 빛나는 블러디킨 안 사요? 아, 빛나는 블러디킨. 님, 위대한 피에르 시세가 얼마라고요? 8,500. 6,000 해주신다고? 이야, 그래. 그러면은 다 얼마야? 그러면 4,000에 6,000, 1억에 강력한 벨룸. 강력한 벨룸 얼마에 사신다 그랬어? 사신다 그랬지? 8,000. 그럼 1.8. 그리고 블러디킨. 블러디킨은 얼마에 사요? 어? 강력한 벨룸 1억에 사신다 하셨음. 시청자 제보 사기꾼? 아, 점점 가격 내려가는 것 같아. 블러디킨도 4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 사장님, 아니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사시지 마시고. 블러디킨이니까 7,000 아니었음? 아, 그건 시세 5,000 그거. 사장님, 블러디킨 5,000 합시다. 아까 5,000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5,500 산다 사셨대요. 시청자 제보 5,500. 5,500 블러디킨. 사장님, 블러디킨 5,500. 예, 5,000원 올리세요. 더 올리시면 돼요. 사장님, 이거 저거 약파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아니 정의 구현 하신다는데 정의 구현 무시하시나? 사기는 치시면 안 되죠, 사장님. 아무 장사꾼이어도 사장님. 에? 사장님 잠깐만요. 비디 저 진짜 한번 경글리 사장님이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 수상해요. 강력한 벨룸이 막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는데 사장님 수상합니다. 어? 물량이 없네. 수상해요, 사장님. 에? 강력한 퀸. 사장님 수상합니다. 이것도 5,500 사장님. 어? 이 물량이 없는데 이거. 이거 수상해. 낀템 봐봐요. 아, 낀템은 없어요. 수상한 부분이야. 예, 낀템은 없어요, 낀템은. 자, 2,900. 2억 9천. 아, 60억 됐다! 야, 부자 되고 있다. 사장님, 제대로 합시다. 우리 사이에 그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요. 끼고 있는 숄더 비싸다고? 요거? 얘들아, 이거 비싸? 이거 비싸니? 비싸냐, 이거? 아, 쓰레기지? 위피를 보라니 뭔 말이야? 어? 팡이형 토대할 때 130제 벨트가 그거밖에 없어서 비싸요. 야, 이거 비싸? 벨트 얼만데? 어, 진짜? 왜 비싸 이거? 벨트가? 왜? 사장님! 저 옵션 좋은 거 많습니다, 사장님. 요거랑 요거 벨트. 이거 벨트 비싼 거랍니다. 토대할 때 벨트가 이거밖에 없대요. 익스트림 벨트 시세 3,500이에요. 사장님! 럭시비퍼 펜던트 토드용 1.3억이야. 힘 구퍼 두 줄이라 4,500 정도. 사장님! 첫 번째 거! 사장님이 인장하시면 힘 6퍼 또뜸.
그래서 15% 될 거니까 잘 쳐주세요. 아이 진짜로! 어? 진짜요? 뜨면 2억에 사준댔죠? 진짜요? 힘퍼 뜨면? 힘퍼 뜨면? 2억에 사주신다 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야 각인 있는 사람? 각인 있으신 분 손들어봐요. 각인 있으신 분? 야 각인 있으신 분? 각인 있으신 분? 포우충임님 있으세요? 각인. 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빌려주세요. 팔고 갚음. 네 띄운다. 사장님 저 안 봤어요. 옵션 떴죠? 안 봤음. 아니 사장님 떴어요? 힘 6%가 떴으면 15%가 되는데 그럼 3억 5천이라고. 아 그래요? 아이 인트야 사장님. 자 그러면은 세 개 다 시세 말해보세요. 시세 아니! 질렀는데 왜 떨어져! 아 사장님 양심이 아니 사장님 이거 뭐 아니 자 자 그러면 그럼 앞에부터 시세가 시세 다시 허허 양심이 그럼 합이 2억인데 네, 합 2억이니까 제가 5천 빼드림. 1.5 거거? 예, 1.5. 예, 1.5 거거. 1,000만원은요? 사기치. 제가 이번에 인심 써서 좀 싸게 해드렸는데, 안 되겠네. 1.6 거거. 사장님 얼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봐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제가 사장님 이거 돈 벌게 해드리는데 예. 사장님 얼굴 한번 벗으시죠.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야 옵지 진짜 와 못생겼어요. 씨. 사장님 눈토끼 머리로 바꾸시죠. 돈도 많으신 분이 카핑마크 뭐야? 카핑마크 외끼심 레전드리 놀장 5성 45만원에 팔고 있었는데 상점에 올리다가 졸린 상태로 잘못 꼈다고요? 사장님 제가 이거 저만 갖기 좀 아쉬워서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것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이거 사장님 호기가 오지시네. 사장님 제가 상장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진짜 제가 이거 저만 갖기 아쉬우니까 제가 상을 받았어요. 네. 저희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상을 받았는데 사장님 그러면은 노노 그건 이따가 쓸거임. 사장님 일단은 교환 받으시고 사장님 1억 5천 해드리겠습니다. 1억 5천. 아 티끌모아 태산 오셨어. 티끌모아 태산 오지고 사장님 1억 5천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가자! 사장님 저보다 아래이십니다. 한숨 아래이십니다. 사장님.
없으니 어디 감히 나한테 공빼기를. 사장님 저한테 안 되십니다. 심리 싸움이 안 되시네 사장님. 감히 사기 예방 방송의 장군인 팡이유한테. 사장님 제가 사기 예방 방송 찍은 사람이에요. 사장님 말씀해 보시죠. 변명의 기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옷을 왜 부셔? 옷은 왜 벗으심?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옷은 왜 벗으셨어요? 자, 목걸이 올리시고 500만 원 추가로 받습니다. 1억 5천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선생님 500만원 추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하지 마십시오. 500만원 더 주십시오. 선생님 3초 드리겠습니다. 엉크 떴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사장님 아직 저보다 한 수 아래십니다. 야, 1억 4,600만원 게이드 가자. 자 여러분 돈 벌었고 다른 캐리로 들어가자. 감히 팡이오에게 사기를. 자 얘들아 돈 많이 벌었어. 62억 5천만원 생겼다. 다른 캐리. 잠시만 누가 파사부 사신다는 분이 있어서. 얼마? 로우님 파사부 얼마에 사실 건데요? 아 45는 지성. 옵션이 너무 좋아서 흥정 웬만하면 안 받을라 했어요. 55까지는 해드림. 안 하시면 지성. 그 위에 030%가 되게 좋은 옵션이어서 보공 이런 거보다 훨씬 좋아서. 아 맞아 인장값 해야 되구나. 아 인장값 드릴게요. 미안해요. 깜빡했다. 그 뭐야 포우충님 기다려보세요. 맞다 인장 드려야지. 포우충님 잠깐만. 아 까먹었어. 잠깐 기다려봐. 포우충님 미안해요. 잠깐만요. 버블샷. 여기는 뭐 별거 없네. 없어 아이템이. 별거 없지 여러분들. 아 은각 호추님 8-6 와보세요. 호추님 어 어디 계시지? 어? 야 호추님 어디 계셔 얘들아? 어 장갑 있네. 제 호추님 아 호추님 제 포우충님 제가 지금 돈이 얼마 없어서 은각이 한 500만원 해요? 이거 쥐사장도님 못 받으세요. 내 장갑 뭐지? 허허 여제 장갑도 힘구퍼 최소시오 퍼슬샵. 야 이런 엄청난 장갑이. 이거는 비싸. 야 이거 잠재 완벽하다. 내 카이저에 낀 거랑 똑같아. 내 그 전사 그 뭐야 전사 타일런트 장갑에 낀 거랑 똑같아. 이거 엄청 좋은 거야. 근데 해적 거야. 그래도 비싸. 해적 건데 풀옵션. 물어보자 가격. 초대 G사장 한번 G사장님 방송을 한번 옵션 보시고. 이게 정말 좋은 옵션이에요. 크리 최소의 크 쓸샵 힘구퍼. 이런 완벽한 템이 그부팡이 있을 줄이야. 모든 물건은 촉감으로 판매하신다 판정하시. 만져봐야 가격을 알아요?
허허 인사.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냐면 아까 장갑이랑 비교도 안 돼요. 크리 최소의 슬샵 힘구퍼가 아무나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비싸. 비싼 거라니까. 메이플 메알못들이 또 일단 얼마 할 거 같냐고 물어보셔야. 비싼 거야. 최고 옵션이야. 내가 전사에 끼고 있는 장갑인데 옵션이 거기다 무한 교환. 어? 허허 무교 장갑 오졌어 옵션. 자 오늘 가격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아이고 심리하시네. 아유 심리하시네. 심리 안 통합니다. 심리 좀. 그 장갑보다 비싼데? 허허 주사장님 시세를 모르시네. 이게 더 좋은 옵션이에요. 예? 아니 사장님 이거 노작이잖아. 이거 인호 가능함. 인호 가능하고 사장님 이거 비싼건데 이거 이게 원래 이거 잠재가 이거는 정말 최고 옵션입니다. 허허 그럼 사장님 이 장갑은 패스하시죠. 에이 그 다툼이 일어나니까 패스합시다. 요거는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메알모 시세를 모르긴 해도 이거는 비싼 옵션이야. 물론 시세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게 되게 워낙 좋은 옵션이라 팔면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에이 잘해요! 35억으로 이거 큐브로 뛰어봐! 아니야, 이거 잠재값만. 진짜 농담 안 치고, 사장님. 잠재값만 꽤 돼. 내가 바보야? 이거 옵션. 내가 전사 캐릭으로 이 옵션 띄우려고 현금 80만원 큐브 했어요, 사장님. 아,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35억이야, 여러분. 메알못 오지게 맞네. 여러분 이거 장갑이요 크리 최소 한 줄 슬샵 힘구퍼 완벽한 옵션이라 이거 띄우기 되게 힘들다니까. 정확히 똑같은 장갑 35장에서 40장이 팔렸어요. 그래? 님 이거 똑같은 장갑 35, 40장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매소 이분은 지금 매소 35억을 말하는 거잖아. 아니야 여러분 해적 거여도 해적이 안 사냐? 인증 안 되면 지사장 알잖아. 일단 패스하고 다른 거 보자요. 다른 거 보죠. 아직 많아 팔 거. 야 이런 거는 그 비싼 거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조심합시다. 일단 다툼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사장님 제 마음. 제 마음이요. 아 항상 아이템 사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제 마음. 에이 제 마음 사장님. 허허 인스. 다른 캐릭 들어가 볼게요. 김성이. 자 드디어 킹카팡. 여러분들 킹카팡 기억나십니까? 그 메이플 스토리의 그 옛날에 진짜로 버스 지하 뭐 지하철 버스 옆구리 그런데 붙어있던 캐릭터. 정확히 이 코디로 붙어있었습니다. 제가 코디를 절대 건드리지 않았고 정말 레전드 캐릭 모델 메이플 스토리 모델이었던 캐릭입니다. 필가 날리셨네요. 그니까 아 이거 또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착용을 해가지고 씨. 에이씨 뭐 오 금빛각인 인장교환권 요런게 또 있구만. 황금망치 50% 은빛각인
야, 생각보다 아이템이 이상한 게 많아. 아, 이거 토드하면 돼요? 토드하면 돼? 그럼 18% 되는 거야? 야, 토드용. 토드 되는구나. 실버 블라썸링에 토드 돼요? 야, 좋네, 그럼. 야! 이올렘링은 내 초보 캐릭 연반 같은 데다 할까? 기가 막히네? 이거 연반에 토드 되나? 내 초보템 있잖아. 거기다가 연반하면은 퍼센트 잘 될 것 같은데. 자, 기다려보세요. 어휴, 유니크 많아요, 사장님. 오, 137벨트 사장님. 돈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잠재 확인도 안 했습니다, 사장님. 복불복입니다, 사장님. 복불복용. 교환. 그, GM. 사장님! 일단은 요거부터. 힘퍼 세줄 때는, 노잠재. 6,000만 원! 6,000만 원, 사장님. 개이득인 부분입니다, 사장님. 아, 사장님! 한번 복권 한번 긁어보시죠. 후회하실 텐데, 한 번만 해봐요. 아이, 손해본다 생각하고, 한 번만 가시죠. 힘퍼 두 줄 각. 아, 한번 해보시죠, 사장님. 아니, 뭔 소리야, 아까 3,500이라며. 자, 2,500이, 아, 그럼, 4,000에 사고, 1,500, 노잠재니까, 어, 직접, 그, 상자 까서 나온 거, 이, 판도라. 그니까, 4,000에 사시고, 까보시죠. 사장님, 후회하실 텐데, 제가 먼저 깝니다. 깝니다. 오케이, 오케이. 까고 보여주세요. 아, 사장님. 다시 교환드릴게요, 사장님. 아, 제발 믿어보세요, 사장님. 아, 진짜로, 이거 판도라에서 나온 거야. 사장님, 2,500. 이거 진짜 힘퍼 두 줄 때면 게이드, 사장님. 교환드리겠습니다. 한번 옵션 보여주시죠, 사장님. 교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옵션 한번 보여주시죠. 사장님, 옵션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 가셨지? 사장님, 옵션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한번 보자고. 망했어. 망했어. 게이득인 부분 인정. 지퍼맨 보고 후기 세 줄 남기면 캐릭터가 왜? 캐릭터가 어딨어요? 아, 저 원펀맨이 아니고 슈퍼맨이야? 아, 사장님 날라다니시네? 슈퍼맨이시네? 사장님 아이템이나 사세요. 뭐 하시는 거야? 장사하는 마당에. 사장님 하나 더? 인장 쓰면 힘 12%. 아, 그럼 도전해보세요, 사장님. 인장 시작합니다. 인장 들어갑니다, 사장님. 사장님, 인장 들어갑니다, 사장님. 인장 들어갑니다, 사장님. 아, 인장 한번 들어가시죠, 사장님. 팡이님, 오늘 지사장님한테 템파는 거 언제예요? 저 오늘이랑 내일 1회차, 2회차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하루에 다 안 하고 제가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팔려면 오래 걸려. 오늘이랑 내일 이어서 합니다. 내일 생방 키고 바로 할 거야. 예. 어, 올 세태도 사장님 망했네요. 그럼 그 벨트는 시세 얼마예요? 은빛 깔기 6개 실패. 사장님 적자 보시네, 사장님. 아, 그럼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그럼. 저 주세요, 그럼. 예. 사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쥐사장의 두 번째 도전! 빠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깔게요. 아, 사장님, 그럼 제가 깔게요, 그러면. 사장님. 이번에 각인데, 전권 재물 느낌. 아, 진짜 후회 안 하시고, 제가 가요? 각인데, 인정. 사장님,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인석.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는 거, 본인의 SNS에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정말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저 방송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시청자 우리 3,700분 엄청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 다음 팟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방송하는 거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본인의 SNS에다 홍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메이플스토리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 한두 명만 꼬시면은 한 명씩만 꼬셔도 시청자 지금 7,000명이야. 많이 꼬셔주세요. 네, 제 방송 꿀잼입니다. 이러고 친구들 좀 꼬셔봐. 사장님 후회하실 텐데 힘내 풀어 사장님. 금빛 각인 각입니다 사장님. 각입니다 사장님. 이거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실 각입니다. 이거 힘 6% 두 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아, 힘 6% 넥스 3%. 아, 힘 6%뜸 시세가 사장님 힘 6%뜸 시세 얼마예요? 힘 6% 시세 9% 밑으로는 다 3,500이요? 사장님 여태까지는 재물이었습니다 사장님. 여태까지는 재물. 지금이 바로 힘 9% 각입니다. 4,000만 원! 아, 사장님. 아, 진짜 느낌 옵니다. 제가 갈까요? 사장님, 제가 갈까요? 사장님. 제가 갈까요? 아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후회하실 텐데. 아. 사장님 배 아프시죠? 사장님 배 아프시죠? 덱 12퍼 18퍼 되면 7억이야? 어 진짜? 사장님 12퍼가 보통 시세가 얼마? 아니 12퍼가 시세가 얼마예요? 1.3. 2억에 사세요? 18퍼 각입니다 사장님. 5억 개이득인 부분이고요 사장님. 18퍼 각입니다 사장님. 각입니다 사장님. 느낌 오지 않습니까? 2억 콜? 시세가 1.3이에요? 이거? 근데 두 줄이라 1.5에 산다고? 내가 깔 거야. 흥! 내가 깔 거야. 내가 18퍼 만들어서 게이득 볼 거야. 후회하실 거야 사장님. 18퍼 나온 각입니다. 쑥? 아...
사장님 시세가 얼마? 예. 사장님, 10년의 기다림님이 템페링 요거 9억에 팔 수 있냐고 여쭤보셨다고? 지사장님 너무 하십니다. 정말 너무 하시네요. 인성이 인투구프로 보자. 인투구프로 저거 반지 9억은 너무 싸요. 666인가 될텐데 마이스터링에다가 하면 얼마나 남는 장사냐고. 야 그러네? 야 이거 마이스터링에다가 하면은 럭 15퍼 마이링이 15억 정도 한다고? 아니구나. 별로 이득은 아니래요. 아 근데 에디까지. 근데 에디도 들어가잖아. 에디 예디가 있잖아 GM님. 엑스 2% 될 듯. 그러면 20%네 그럼. 뭐 일단은 뭐 잘 모르겠네. 일단 기다림님 나중에 얘기해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이제 딱히 할 만한 게 없네. 드래곤 레이지 이건 뭐야?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이건? 이상한 아이템이냐? 크리스탈 아트. 이제 별로 팔 게 없어. 아 1호초도 안 사요? 오 시그 사장님 좋아하시는 소울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사장님이 또 그 이거 소울을 좋아하지. 펫공 미라클 방어구 공격력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사장님. 야 아스완 사장님 아스완 이거 정말 희귀템인데 좋은 살 생각 없으신가? 이성장강 시세가 2.3. 핵공 경매자가 경매장 9,500, 방어구 600, 700 할 듯. 확실한 거예요, 사장님? 헤이징, 사장님, 시그너스. 사장님, 막 이성장강 2.3 맞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장강 2.3 펫공은요? 사장님 펫공은 9,500. 그러면은 가격 불러보세요. 아, 시그너스는 시세 얼만데요? 시그너스 난리 옆판. 아 잡시그는 시그너스는 개당 1.8이야 놀라우는 2억. 그럼 그게 사는 가격? 아 잡소울 1.8 놀라운 2억 사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놀라운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잡소울이니까 7.4 플러스 600 7천 7억 4,600. 이거 방공이랑 방마는 얼마짜리야? 야 저 빼고 합시다. 어지러우니까. 이거 너무 싸게 사는 것 같은데? 확실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장님. 진짜로 템차 없어요? 그럼 잡태에 몰리세요. 그렇지 이거 하나 1,000만원짜리 아니야.